14억 원짜리 아파트와 4억 원짜리 아파트의 개별 공시 지가가 동일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구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시 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이어서 조세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김태우 기자입니다. 대구시 수성구 부모 사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1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실거래 가격은 지난해 3월 14억 9,700만 원, 5월에는 16억 원에 팔리는 등 지난 한해 모두 11건이 거래됐고 평균 매매 가격은 14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에 290만 원으로 산정돼 실거래 가격 1,200만 원의 24%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존의 단독주택 부지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많이 낮았었는데 아파트 부지로 바뀌면서 금액을 갑자기 많이 상승시키기에는 세부담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점차 상승을 시킴으로써 2022년도에는 주변 가격과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아파트 단지와 개별 공시지가가 비슷하게 산정된 지산 범을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범어 4동 아파트 단지와 면적이 같은 이 아파트는 지난해 실거래 가격이 평균 4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14억 원짜리 아파트와 비슷한 제곱미터에 270만 원입니다. 실거래 가격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공시지가는 거의 동일한 황당한 사례는 고가 아파트가 줄지어 있는 이곳 범어 4동과 만촌 3동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84제곱미터형을 기준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15억 원까지 실거래가 됐던 아파트 단지의 공시지가는 310만 원.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넘긴 이 아파트 단지도 공시지가는 330만 원으로 지산 범을지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개별 공시지가를 낮게 측정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덩달아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종부세 부과 기준이어서 시세를 반영하는 공시지가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 과세를 위한 산정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 산정은 조세 불균형을 초래하고 아파트 주민 간에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TBC 김태호입니다.